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합니다. 너비는 161, 높이는 236mm, 해상도는 100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그러면 페이스트 대여 상자가 나타나죠? 이때 픽셀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한 후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궈줍니다. 파일 Save를 눌러 포토샵 작업 PSD로 저장합니다. 계속해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할 때는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이제 배경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제공수수 배경.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전체 선택 영역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배경으로 변경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엔터를 눌러 영역을 해제한 후 배경 레이어에 Add Layer Mask를 클릭하여 마스크를 씌우고 정경색을 흰색,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Gradient Tool을 클릭한 후 배경의 중간 지점에서 아래쪽 드래그하여 배경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Create a New Layer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을 배경 그라덴트로 변경한 후 Rectangular Mask Tool을 클릭하고 배경의 상단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지정합니다. Gradient Tool을 클릭하고 정경색을 C100, M100, Y0, K0,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상단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t를 선택합니다. Gradient Tool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합니다. 반드시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영역을 해제하고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름을 배경 테두리로 변경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전체를 선택합니다.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지정하고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Rectangular Mask Tool로 다음과 같은 간격으로 테두리를 남기면서 안쪽에 사각형을 그립니다. Delete를 눌러 선택된 영역을 지운 후 레이어 패널에서 Lock Transparent Pixel을 활성화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Polygon Lasso Tool을 이용하여 테두리의 상단바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한 후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딜리트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시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폴리곤 라소 툴을 이용하여 테두리의 하단바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한 후 정경색을 C0, M0, Y0, K92로 설정하고 단축키 Alt와 딜리트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이제 이미지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제공 소스 명인 1 이미지를 불러오고 폴리곤 라스 툴을 이용하여 배경을 제외한 인물 부분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제공 소스 전체 이미지와 인물 이미지를 각각 붙여넣기 합니다. 명인 이미지는 명인 1, 제공 소스 전체 이미지는 명인 배경 1로 레이어 이름을 변경한 후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의 위치를 배경 테두리 레이어 아래로 옮깁니다. 이때 명인 1 레이어는 명인 배경 1 레이어보다 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배경과 인물의 위치를 잘 맞추고 레이어 패널에서 명인 1, 명인 배경 1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여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 회전, 위치를 조절해서 이미지 수평을 다음과 같이 맞춥니다. 이때 키보드 방향키를 이용하면 위치를 쉽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명인 배경 1 레이어를 선택하고 Rectangular Mask Tool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삭제합니다.
렉탱귤러 마크 툴로 명인 배경 1 레이어의 아래쪽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지정한 후 클론 스탬 툴을 이용하여 이미지의 빈 곳을 채웁니다. 클론 스탬 툴은 Alt를 누르고 복사할 곳을 클릭한 후 이미지의 빈 곳에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드래그하여 채워놓으면 됩니다. 수정이 끝나면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화면 크기를 원래대로 해주고 명인 배경 1 레이어에 Add Layer Mask를 클릭하여 마스크를 씌운 후 전경색을 흰색, 배경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Gradient Tool을 클릭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Background를 선택한 후 배경의 아래 지점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하여 광객만 남기고 뒤쪽의 하늘 배경은 사라지도록 합니다. 제공 소스 명인 2.jpg를 연 후 오른쪽 명인 부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왼쪽 배경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단 그라덴트 작업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름을 좌측 배경 그라덴트로 변경한 후 렉탱귤러 마크 툴을 클릭하고 배경의 하단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라덴트 툴을 클릭하고 전경색은 C0, M100, Y100, K0,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한 후 상단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t를 선택합니다. 그라덴트 툴로 선택 영역의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드래그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측 배경에도 그라덴트를 적용합니다. 제공 소스 명인 3.jpg를 연 후 폴리곤 라스 툴을 이용하여 인물만 따로 선택 영역으로 지정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 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한 후 레이어의 이름을 명인 3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명인 3 레이어를 더블 클릭한 후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퍼시티는 100, 앵글은 120도, 디스턴스는 5픽셀, 사이즈는 5픽셀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하여 사이즈는 1픽셀,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공 소스 탈 1.jpg 파일을 연 후 폴리곤 라스 툴을 이용하여 탈만 선택 영역으로 지정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복사합니다.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필터, 텍스처, 스테인드 글래스를 클릭한 후 스테인드 글래스 대화 상자가 열리면 셀 사이즈를 2, 보도 세크니스는 1, 라이트 인텐시티는 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필터 효과를 적용합니다. 렉탱귤러 마크 툴로 탈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한 후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 회전,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배치해 줍니다. 탈 레이어가 배경 테두리 레이어의 위쪽에 오도록 해주고 레이어의 이름을 탈 1로 변경합니다. 제공 소스 탈 2.jpg, 탈 3.jpg, 탈 4.jpg 역시 폴리곤 라스 툴로 작업 후 이렇게 배치하고 명인 3 소스도 잘 배치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각각 탈 2, 3, 4로 변경해 줍니다. 이제 일러스트 소스들을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하위탈 소스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페이스트 창이 뜨면 픽셀을 클릭해주고 OK를 눌러줍니다.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조절한 후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의 이름을 하회탈로 변경하고 레이어를 가장 위쪽에 배치합니다. 하회탈 이미지에서 명인 3 이미지와 겹치는 부분을 이레이저 툴로 지웁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하회탈 레이어를 더블 클릭한 후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퍼시티는 100, 앵글은 120도, 디스턴스는 5픽셀, 사이즈는 5픽셀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아웃 글로우를 클릭하여 오퍼시티를 100, 사이즈를 1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타이틀, 마스크를 복사하여 마찬가지로 픽셀, OK를 눌러주고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합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마스크로 변경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댄스도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하여 레이어의 이름을 댄스로 변경합니다. 마스크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와 모양,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모양을 수정할 때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조절점을 드래그하면 디자인 온 것처럼 한쪽이 기울어진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댄스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크기와 모양을 다음과 같이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마스크 레이어를 더블 클릭한 후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드롭 쉐도우로 클릭하고 오퍼시티는 75%, 앵글은 120, 디스턴스는 10픽셀, 사이즈는 10픽셀로 설정합니다. 댄스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로고를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하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로고로 변경합니다. 로고 역시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로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한 후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고 사이즈는 5픽셀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사이즈는 2,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로고 옆에 디자인 온 것처럼 한국관광공사와 코리아 투어리즘 오가니제이션을 입력해주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한 후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사이즈를 2,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관광공사 레이어도 더블 클릭을 해주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트로크를 클릭, 사이즈 역시 2픽셀, 컬러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디자인 온과 같이 문장을 입력한 후 레이어의 이름을 문자로 변경합니다. 글꼴과 크기, 자간 등도 다음과 같이 적절히 조절해 줍니다.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어를 가장 위로 올려 디자인 온구와 비교하면서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검토가 끝나면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끄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하여 RGB 모드로 전환하고 대화 상자에서 Don't Flatten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자신의 비번호, 예를 들어 1번이면 01로 입력해주고 PC 응시자는 포맷을 JPG 형식, 매킨토시 응시자는 PICT 형식을 선택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JPG 옵션 대화 상자가 뜨면 퀄리티는 10에서 12, 포맷 옵션은 베이스라인 스탠다드로 설정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이로써 포토샵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파일, 뉴, 도큐멘트 메뉴를 선택하여 넘버 오브 페이지는 1, 페이싱 페이지 체크를 없애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에서 톱과 바텀을 30.5mm, 레프트와 라이트는 24.5mm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안내선의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의 안쪽으로 3mm를 뺀 작업 규격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됩니다. 우선 눈금자의 기준점을 드래그하여 왼쪽 위에 안내선 교차 지점에 이동시켜 기준점이 0이 되도록 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0m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과 위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0mm 지점에서 아래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지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윈도우 화면으로 맞춘 후 실제 크기의 안내선 오른쪽 아래에 줌 툴로 확대합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161mm 지점에서 왼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158mm 지점과 위쪽 눈금자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오른쪽 아래에 236mm 지점에서 위쪽으로 3mm만큼 이동한 233mm 지점에 안내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수치를 입력하여 정확히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라인 2를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왼쪽 경계 부분에 위로 수직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립니다. 이 재단선은 5에서 10mm 정도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크기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위쪽 경계에 수평으로 드래그하여 5mm의 선을 그려줍니다. 그려진 재단선들을 경계 부분에 잘 맞춰줍니다. 셀렉션 툴로 가로와 세로 재단선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오른쪽 위를 줌 툴로 확대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로테이트 90도, 클락와이스를 클릭하여 위치를 변경한 후 안내선에 맞춰 이동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쪽에 재단선도 만듭니다. 작업한 01.jpg 파일을 가져오고 실제 크기 안내선의 왼쪽 위에 마우스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합니다. 컨트롤 패널에서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를 줌 툴로 확대하고 타입 툴로 B번호 01을 입력한 후 문자를 블록 지정하여 컨트롤 패널에서 글꼴은 도둠, 폰트 사이즈는 10포인트로 설정합니다.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결과물 전체를 확인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자신의 B번호 01.indd로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으면 01.jpg와 01.indd 파일을 로컬 컴퓨터로 전송하거나 USB로 제출한 후 감독관의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프린트하면 됩니다. 프린트된 A4 용지는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캔트지의 한 가운데에 붙여 제출해야 됩니다. 이로써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